상추들 안녕하십니까?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하이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인피니티 워 피규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큽니다. 그 화면에서 살짝 멀어져 있죠. 조금 더 멀리, 조금 더 멀리 부탁드립니다. 왜냐? 이 녀석을 준비했기 때문이죠. 자, 보여드릴 피규어 인피니티 워 헐크버스터 되겠습니다. 와와와와와와와와. 자, 여러분, 나 보여? 헐크버스터 2입니다. 파워포즈라고 해가지고요. 액션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가동성이 없는 반스태츄의 피규어 되겠습니다. 헐크버스터 2. 브루스 배너가 타죠. 박스가요, 우리가 원래 하던 12인치 박스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큽니다. 얘도 엄청 커. 항상 보여드렸던 요 표시도 굉장히 크고요. 열어볼게요. 어디까지 올라가니? 어우, 천장에 다 껐다, 다 껐어. 와. 엄청 멋있습니다. 보여드렸던 마크 50의 속박스와 같은 까만색 느낌이 좀 있고요. 뒤에는 어벤져스라고 써있고, 아이언맨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. 자, 어떻게 여느냐. 이게 지금 이렇게 들리는 느낌인 것 같은데 열어봐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살짝 요거를 뜯어내면요, 들어갑니다. 그의 위용이. 아, 우와. 엄청 큰, 엄청 큽니다. 대단합니다. 야, 이 녀석을 이리 온, 내 새끼 이리 온. 비닐이 들지는 않았고 무드도 손 두 개밖에 없는 나름의 단촐한 구성이 되겠습니다. 손이 이렇게 펼친 손이 하나 더 들었고요. 고개가 돌아가긴 하는데요. 왜 이게 삐딱하지 얘가? 찍! 눌린 것 같지? 여기가 찍! 눌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. 그리고 움직여지는 게 경관절 정도만 움직여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요 정도. 다리는 아예 고정이고요. 막 움직이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고무스러운 느낌. 광이 아예 안 나진 않지만 조금 고무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. 네, 이런 느낌들. 대신에 안에 이런 목에 대한 디테일들 전혀 생략 없이 굉장히 다 잘 표현을 해줬고요. 단단한 느낌이 외관상으로는 좀 들어요. 중간중간에 이런 라이트 부분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뒤태도 이런 기계적인 느낌, 주관절들도 표현이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. 남부랄 데 없이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와, 멋있죠? 처음에 보여드렸던 마크 44 헐크버스터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. 가격대가 46만 6천원이에요.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헐크버스터 1은 초창기 발매가조차도 거의 90만원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반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요거를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헐크버스터 1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얘는 진짜 무거운 거야. 그리고 광도 좀 남다르죠? 비교해서 보시라고 가져와 봤는데요. 확실히 헐크버스터 2와 1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. 이런 광 자체도 다르고 얘는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녀석은 살짝 고무 느낌이 있습니다. 헐크버스터 1과 2의 크기가 이 정도 차이는 나요. 머리 하나 정도 더 있을 정도의 크기 차이는 납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은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을 타고 그 아이언맨이 다시 이 수트를 입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것 같고 여기는 브루스 배너 박사가 자기의 작은 몸으로 타기 때문에 작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하지만 가격 차이는 거의 발매가 따졌을 때는 반 이상 차이가 나죠.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핫토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1등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또 단점은 이런 라이트들을 켤 때는 각자 라이트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. 하지만 이 파워포즈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트 온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수고했어! 자, 뒤태 한번 보여주고 들어가. 아, 굉장히 무겁습니다. 와, 이 녀석은 진짜. 어우! 거기에 반면에 이 녀석은 좀 굉장히 가볍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아마 건전지가, 예. 그냥 맨손으로는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이 녀석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. 요게 들어있습니다. 요거를.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 상태에서 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열어야 되겠네요. 드라이버를 열어보자. 아우, 잠시만. 왼손으로는 좀 힘이 딸려서 오른손으로. 나만 볼 거야. 나만 해가지고 열어야지. 이렇게 열어주면
이는 네, 실리카 겔이 들어있고요. AAA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네요. 원낫 또와 쓰리따 라이트를 한번 켜볼까요? 오! 뒤판 보이십니까? 뒤에 5개의 라이트가 다 들어옵니다. 와, 앞쪽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앞쪽을 보여드릴게요. 불을 하면 오호, 눈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다 불이 들어옵니다. 주먹진 부분은 라이트가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여기는 지금 라이트가 교체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요런 데도 들어옵니다. 요런 데도 들어오고, 요런 데도 들어옵니다. 요런 데도 들어오고, 라이트가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앞에 여덟 군데에 플러스 손까지 하면 열 군데가 들어오겠죠. 손까지 한번 바꿔 껴볼게요. 와, 요렇게 돼 있고, 실제 전구처럼 귀엽게 되어 있네요. 이제 손을 넣어주고요. 주먹 쥔 것보다 손 펼친 게 더 멋있다. 이렇게 해서 불을 켜면 손까지 해서 총 10군데. 아니요, 여기 앞에 12개. 뒤에 6개 해서 총 18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. 한 방에 켤 수 있다는 거. 빵! 빵! 호호호! 해가지고 여기 딱 해가지고 여기서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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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런 디테일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전체적인 느낌. 가벼운 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, 파워포즈니까 굳이 관절들을 많이 넣지 않았어도 되고, 당연히 관절을 생략을 하는 거고, 재질 자체가 불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레진 재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, 이것도 그냥 이렇게 좀 뭔가 텅텅 빈 느낌이 좀 있죠. 큽니다. 내가 주먹이 굉장히 큰 편인데 내 거만 작구나.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는요, 예전에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헐크버스터 2를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. 요 녀석은 핫토이 6분의 1 사이즈의 인피니티 워 헐크버스터였다면 아이언 스튜디오는 10분의 1 사이즈잖아요. 조금 더 작거든요. 그거 보여드릴게요, 같이. 이게 진짜 무거워. 와, 그때 이거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예쁘다 해주셨었는데, 이렇게 보면 확실히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6분의 1과 10분의 1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는 확실하게 납니다. 제가 이거 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했는데, 비교해서 보니까 크기 차이는 꽤 나고요. 대신에 광발은 아이언 스튜디오의 헐버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. 이 녀석이 뭔가 자꾸 고개가 좀 삐딱한 느낌이어서 약간 이렇게 봐야 되는 느낌이에요. 손목 돌리는 거랑 관절 움직임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, 얘는 뭐 아예 스태츄입니다. 뒤에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, 확실히 아빠와 아들 느낌이 조금 납니다. 이 덩치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볼 수가 있는 게 킹아치의 헐크버스터 1 정도인 것 같아서, 물론 이제 버전이 다르긴 하지만 이 녀석은 6분의 1 사이즈, 이 녀석은 9분의 1 사이즈 되겠습니다. 같은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기계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. 이런 부분들도 다 조금씩은 움직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는 단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나마 다른 헐버와 비교를 해서 인피니티 워 헐크버스터 2를 보여드려 봤습니다. 이제 인피니티 워 피규어들은 꽤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이제 내년에 엔드게임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고요. 마블 피규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컨텐츠들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또 와요. 안녕.